지금 그거잖아. 그 핸들. 여기서도 이제 리허설이 없잖아. 아, 그거 맞지. 체크해봐야지. 어. 없어도 그냥 헤드슨 해야지. 준비된 상태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공연할 때 너무 이제 무대에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라서 그것만 긴장 안 하면, 틀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카이웨이! 저희 언제 가요? 감동이네. 감동이야. 아, 지금 밖에 있지? 어, 소리 질러.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저도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장담한 거는 분명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저희 이제 음량 체크랑 리허설 공연을 할 건데 어떤 곡인지 말은 안 할게요. 혹시 미라클 응원법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박자 좀 연습했어요? 네, 그러면 네, 바로 가볼까요? 이 노래 알죠? 목요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말을 못하겠어. 이따 봐요. 이 형들.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좀 만들어야 될 사정이 있었다 보니까 리허설 하기 전까지는 좀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느낀 그런 설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차게 즐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아가새들과 주파수를 조금 맞춰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멤버들 라디오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라디오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갓세븐의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면서 특별 생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라디오를 떠나서 사실 콘서트인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특별한 건데 기다려준 우리 아가새한테 일단 너무 고맙다고 네. 말하고 싶어요. 네. 네, 이렇게까지 자리를 채워주신 아가새 여러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사실 좀 겁이 많이 났었죠, 저희가?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하니까 또 여러분들 이미 떠났을 거고 걱정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 준비하면서 즐겁게 준비했지만 근데 네, 많은 걱정과 맞아요. 부담 네, 함께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랬어요. 저 무대 뒤에서 뜨뜨뜨 하는데 왜 이렇게 울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괜히 약간 이상했어요. 뭔가 안 울었어요?
울면서 걸스걸스 할 수 없잖아. 울면서 걸스걸스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걸스걸스 가사가 울면서 할 수 있는 가사가 아니에요. 딱동문을 이렇게 한번 싹 하고.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잡담 말고 저희들의 진짜 이제 에피소드들 이제 가슴은 토크를 시작해 볼 건데. 토크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의 또 다른 무대들을 향해서 한번 가보시죠. 내일 봐요.